따서 이렇게 또 인사를 해주고 계신 안녕하세요. 이분들은 달샤 벳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하나 둘 셋. 안녕하세요. 우리는 달샤 벳입니다. 정말 이 축제와 잘 어울리는 달샤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일단은 건강미가 넘치는 달샤벳이다 보니까 우유하면은 바로 연상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평소에 달샤벳은 우유들 좋아하십니까? 당연히 정말 좋아해요. 정말 우유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랑합니다. 사랑해요? 네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우유를 많이 먹어가지고 키가 예, 이 정도로 큽니다. 네, 굳이 또 옆에 가서 그렇게 사요. 갑자기 쪼꼬미가 돼버리네요. 아니 근데 예. 우유가 다이어트에도 좋잖아요. 맞아요. 네 분을 봐서는 다이어트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? 다이어트 평소에 하세요? 저희 같은 경우는 요거트 다이어트라고 해서 이제 이런 유제품을 통한 다이어트를 항상 해왔었거든요. 네, 그래서 이렇게 우행사에 참여하게 돼서 더욱더 그쵸. 기분이 남다르고 그리고 또 배가 고프다 싶을 때는 음식을 먹는다기보다 우유 한 잔 딱 마시면 뭔가 포만감도 생기고 잔도 잘 오고 피부에도 좋은 것 같아요. 우유 예찬론자들만 보이시죠. 이러다가 오늘 그 첫 번째 분부터 밤샐 것 같습니다. 우유 얘기하다 보면 그러니까요. 다이어트가 필요 없다고 하지만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. 다이어트는 일단은 뭐 덜 먹고 유제품들 많이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게 최고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런 의미에서 달샤벳의 노래와 함께 몸을 흔들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네, 그러면 두 번째 곡을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네. 함께 춤추면서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? 됐습니다! 네, 자 그러면 두 번째 곡 소개드립니다. 달샤벳의 두 번째 노래 미스터 뱅뱅!